네. 이런 물건들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 다. 근데 아 가치 많지. 자기 취향이야? 어떻게 이 탈 있잖아 이거. 이런 거 안 이렇게 저게... 아름답잖아 이게. 이거 좀 비싸졌어요. 얼마 준 줄 알아 이거? 그럼 얼마야? 50. 뭐? 어디 샀어? 진짜? 50. 뭐? 어디 샀어? 이거 뉴욕에서. 아 뉴욕에 있을 때? 이게 진짜 오래된 거거든. 앤틱. 깎아가지고 이거 봐봐요. 나무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깎은 거예요 이거. 하나를 통으로. 이 위에 뭡니까? 봐, 새잖아 새. 이게 이거 붙인 거야? 이것까지 통이야? 이 통. 야, 통이야 통. 이게 붙인 게 아니고. 하나를 통으로. 이 위에 뭡니까? 봐, 새잖아 새. 근데 세월이 빚어낸 그 컬러감이 나는 이게 좋아요. 약간 우리는 약간 빈티지 거라. 알죠? 이렇게. 이런 어떤 바랜 느낌들이 되게 아름답죠. 바랜 느낀 게 이거는. 언니가 저런 거 진짜 좋아해요. 오. 네, 저는 사실 이제 빈티지, 구제, 앤틱 이런 거 오래된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사실 바지만 한 15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한 150개 중에 한 20개는 빈티지예요. 그러니까 새 거가 아니라 예. 이제. 네. 그럼 소품 같은 것도? 소품은 제가 좋아하고. 좋아하고. 네. 둘이 되게 잘 맞네요. 네. 그래서 같이 풍물시장 이런 데 가는 거 되게 좋아요. 의외네, 그렇죠? 전남시내 한번 가봐야 되겠다. 네. 볼 때마다 가보고 싶어요. 봐라, 낙엽 좋아해서. 그냥 알죠, 이 느낌.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바랜 느낌들이 되게 아름답죠. 바랜 느낀 게 이거는. 근데 이런 게 영화에서 보면 이런 데 주술이 걸려 있고. 아, 그런 거? 네. 그 위에 저 부처님 보이죠? 부처님이 귀신 다 잡아 보내줍니다. 귀신 다 잡아 보내줍니다. 부처님이나 성모 마리아 뭐 예수님 다 갖다 놨어요. 아키가 세 명은 못 이기까입니까? 셋 중에 하나는 물리치줄 까 이거. 아니 그 종교는 다 통합이고 다 앉아 있으니까. 그렇지.